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부록의 나이를 훌쩍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무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만큼 20대 못지않은 그런 춤 실력과 그리고 예술성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정말 살아 움직이는 나비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윤경 교수님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용예술계열 신입생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무용예술계열이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에서 가장 최강의 학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지금 앞에 나오신 모든 교수님들 실제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최고의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네, 이런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오시기만 합니다. 아셨죠? 네. 너무 소리가 작네. 아셨죠? 네. 너무 작아. 아셨죠? 네. 네.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그리고 열정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방송 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교수님 준비되셨죠? 앞쪽으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학무가로 20년간 지금까지 춤을 춰왔고요. 이 학교에서 지금 9년째 전임 교수를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생들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온 모습들 보니까 되게 풋풋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 춤추는 걸 참 싫어하셨거든요. 네, 여러분도 모두 환영받으면서 춤추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K-POP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고 있는 춤 전 세계에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춤을 추기 참 좋은 시기에 태어났고 춤을 추기 참 좋은 시기에 학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세 가지가 최고입니다. 춤추기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춤추기 가장 잘, 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춤을 제일 잘 추는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잘 들으셨죠? 이 세 가지 외에도 무궁무진한 학교가 바로 무용예술계열인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호랑경 교수, 리카 교수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복댄스 전공의 리카 허랑경입니다. 난 좀 모두가 환영하는 인사를 해주셔, 축하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 오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엄청 몸도 아프고 매일 시간도 없고 잠도 모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나 했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안무가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학교 다닐 때 무대를 만드느라 너무 몸이 아프고 무대를 연습을 하느라 잠을 못 자고 이랬던 시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춤 때문에 그리고 공부 때문에 힘드시길 바라고요. 네, 그 힘든 만큼 사회에 나가서 최고의 안무가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서울대 출신 비보입니다. 평창동계 올림픽 스노우보드 해설 출발 내림팀 서울시 스노우보드 대표 선수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하프파이프 국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트릿댄스 비보이 박재민 교수님 잘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네, 우리 팀 죄송하고요. 원래 제가 강민주 시장님이 사회를 보는 자리를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라고 또 있어요. 예,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평창에서 지금 좀 늦었어요. 제가 원래 3시까지 도착을 했었는데 그래서 평창에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 몰골로 왔습니다. 아마 학부 형님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좋은 말씀들도 워낙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학부 형님들도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 스트릿 댄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스트릿 댄스 하는데, 아, 이게 될까? 가능할까?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자기가 이 학교에 거의 10년째 있으면서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1이라는 숫자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수준급의 교수님들과 우리 학교 시설, 그리고 학교의 직원들, 뭐 이사장님 이하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교수님들 수업 들어오면은 아마 한 달 동안은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여러분들 수업 때 좋은 모습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론을 맡게 될 거예요. 이론이랑 안무 쪽 좀 맡게 될 건데 그때 수업 때 또 인사를 드리겠고요. 그때는 늦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네? 끝내기 전에 여쭤볼 네. 게 있어요. 언제 네. 그렇게 심판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저도 몰랐어요. 아, 제가 이 학교 오기, 그러니까 학교 교수 임용되기 전에 직업란에 제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자격증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모든 것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10년 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늘 제가 이렇게 늦을 줄도 몰랐고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실검 1위까지 됐어요. 아, 네. 네이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요즘에 그런 사건 아니면 네. 정말 연애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계속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연애설로 교수님 실검을 봤었는데 네. 이번에 정말 평창 올림픽으로 실검이 떴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네. 그 현장의 느낌을 여러분들, 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평창에서 잠깐 설명을, 그 느낌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보니까 너무 우셔가지고. 네. 다 같이 앉을까요? 일단은 되게 자랑스러웠던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개막식 때 개막 퍼포먼스에 참가했던 거 아세요? 네. 정말 우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그 개막식, 정말 그 개막식이 역대 최고의 공연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 밖에 있는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인볼브가 돼 있는 행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스포츠 팬으로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저는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아시안게임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저희가 준 기회를 갖고 직접 가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현장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네. 네.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은 KBS,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비보이 출신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비보이를 하다가 수능 한 3달 앞두고, 4달 앞두고 수능 공부를 안 하고 비보이 연습실에 가는 게 걸려가지고, 정말 죽도록 혼났던 게 제 인생의 큰 계기였어요. 그때까지 저도 비보이로서 성장을 할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지만은, 춤이라는 거는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춤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항상 굉장히 자기의 표현이 적극적이고, 그만큼 대화를 잘하고, 사회와의 어떤, 사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자기 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 우리 딸이 잘할까? 우리 아들이 잘할까? 그런 고민들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을까? 고민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고민이라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역할을 다 할 테니까 어머니나 아버님께서는 그 고민을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비판도 하시고 혼내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장을 시키는 거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멋진 댄서로 또 멋진 한 명의 인간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남에 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가 안전하게 또 항상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